저는 원격 비대면 진료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2020년 2월부터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허용을 했어요. 네, 그 이후로 지금까지 300만 건 정도의 비대면 의료 케이스가 있었는데요. 원래 비대면 의료라고 하면은 두 가지 큰 우려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,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사고인데요. 우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은 현재까지 케이스들 중에 70%가 1차 의료기관이었다,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해소는 됐고, 두 번째 의료 사고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발생한 케이스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일반 국민 중에 70%가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개정이 되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도 주셨고요.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G7 모든 나라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20년째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20년 2월부터 허용이 되었죠. 그래서 이게 너무 갑자기 허용이 되는 바람에 좀 양쪽에서 의견이 분갈리는 것이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의료는 국민의 생명이랑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정말 안정적인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국민, 의료계, 그리고 산업계, 정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해외의 그 사례들을 제가 접해보면은 지금 원격 이 메타버스 시술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좀 초보적인 그런 이 비대면 진료조차도 아직 이게 뭐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료제도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아직 이게 어떤 의료계와 또는 이런 새로운 그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하고 사이에서 아직 뭔가 합의가 안 되고 정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든가 어떤 안을 내놓지 않고 좀 합의를 해가지고 와라 뭐 이런 이제 방식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비대면 진료를 지금 허용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저는 이 원격 비대면 진료 이거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비대면 그 진료, 처치, 시술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 기술적 진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그래서 하여튼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이 부분을 기존의 그 의료계와 또 이런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그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해서 이런 그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.